원리를 생각해 봅니다. 건배할 때마다 건배사가 있거든요. 건배사가 있는데, 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건배사를 하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건배사.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별로 마음이 안 드시네요. 하나님의 건배사. 나도 이런 설교 처음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건배사. 내 행복을 위하여. 자, 그러면 예수님의 건배사는 뭘까? 예수님의 건배사.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류의 구세주거든요.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지만, 이스라엘의 아버지만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인류의 구세주거든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평화가 헬라말로 말하면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그 뜻 속에 뭐가 있느냐? 더 보탤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마 예수님이 건배사를 하라고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썰렁하죠? 근데 노인들이 모이신 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그분들도 꼭 건배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난 무슨 말인 줄 알았어요? 9988234! 그러더라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죽자. 죽자까지 하지 말지 안 죽자 그러지. 네, 우리는 어떻게 건배사를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건배사 해야 될까?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멘. 위하여. 위하여. 또 한번 할까요? 따라하세요. 우리나라 위하여.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위하여. 위하여. 하나 더 할래요. 알았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국회를, 국회를 위하여! 위하여! 축도하고 마칠까요? 뭐 더 이상 설교할 게 사실 없어요. 오늘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그죠? 모세를 통하여 이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설교인데 그 설교가 그대로 이 시간에 설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그죠?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그죠? 신명기 10장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구해요. 하나님이 내 행복을 구해요.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야가 대한민국 국회 초창기도 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소원은 뭘까? 뭘까요? 국민의 행복을 구해요. 작년에 선거하실 때 주제로 걸었던 말을 하나가 국민 행복이라는 말 한 걸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일 현충일이거든요. 그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바쳤습니다. 생명이 안 갖고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 생명만이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부모가 계십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그 가정을 다 두고 가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왜 그랬을까?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하여. 그뿐 아닙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이 희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표가 몇 년 전부터 세웠습니다. 그동안은 표어가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모아 충성하자 그런 표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요 인류의 행복을 구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 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행복하게 살자. 뿐만 아니라 행복을 일구는 사람이 되자. 정말 우리가 인천순 보건께서 차가 지금 다섯 대가 와서 오늘 초청해 주면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가는데 우리의 직업, 우리의 소원의 기도가 뭘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행복이 뭘까요? 행복이 뭘까?